근데 진짜 시간 되게 빨라. 요사 3월 7일이잖아. 그럼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본 것 같아. 느낌. 아닌 것 같아. 그래? 아. 심지어 쌤은 안 봤는데. 나도 봤다니까 같이. 안 봤잖아. 나도 감독했어. 요사.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치? 근데 이번에 무의사 조직기 감독하면서 느낀 게 있어. 1학년 애들을 무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어. 6월 모의 보기 전에 시간 딱 잡고 확인하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는 가은이 가야 되니까 얘기해봐. 어떤 사건 발생했어? 네. 잘했어. 아니, BTS가라고 하는 게 써였어. 써. 뭐냐면 내가 어떤 놀랄만한 surprise set of behaviors지. 어떤 행동에 놀랄만한 어떤 사건을 set 어떤 현장을 못했던 발견했대. Between a group of chimpanzees. 딱 보면 알겠지? 침팬지 어떤 그룹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위드위치니까, 위드미니까 쓱 가려고 어디까지? 끝까지는 가. 끝까지는 가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뭐였어?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은 뭐 해야 돼? 완벽해야 돼. 한마디로 얘는 뭐였어? Interact는 자동사야. 그치? 오케이? 원래는 I periodically interact with인데 with가 이렇게 간 거지. 오케이? 자봐. 내가 정기적으로 뭔가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침팬지 무리 속에서 행동에 놀랄만한 어떤 한 현장을 본 거야. 근데 보니까 등장인물 1번 Sarah likes to look at books. 얘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대. 그치? 오케이? 근데 So when I visit 이거 보였냐 이거? 이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보였어? 오케이? 내가 뭐 할 때야? 방문할 때마다 I occasionally bring her children's books that can withstand chimpanzee handling for at least a few minutes. 이거 보면 약간 좀 어떤 사건이네. 어떤 이 주인공이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형적인 몇 형식이야 이거. bring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목적어 하나랑 목적어 하나 더 넣은 거야. 뭐뭐에게 뭐뭐를 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her는 당연히 누구였어? S라고 하자. S에게 아이들의 책을 준 거지. 그치? 근데 아이들 책인데 대가를 열고 어디까지? 고민할 필요 없지. 문장 끝났으니까. 어디까지? 끝까지 하지. 근데 딱 그 책의 특성이 있네. 책의 특성이 있어. 승현아, 책의 특성이 뭐냐? 저요? 적어도 몇 분 다른데 아침 편지가. 다른다? 다른다는 의미가 뭐지? 갖고 논다. 그러니까 몇 분 동안 적어도 핸들링이 핸들링, 그치? 그러니까 침팬지가 뭔가 지금 처리하는 것을 이게 별표지, withstand, 혹시 뭐였어? 저항하다, 맞춰야지, 저항하다. 저항하다, 맞서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이 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튼튼함이 중요한 거야. 책이 튼튼하다는 소리야. 침팬지가 막 갖고 놀아도 책이 뭐 하지 않아? 이게 뜯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책인 거지. 자, 그래서 I gave Sarah her books. 똑같네. bring을 썼으니까 이번에 뭐 썼지? gave. 사용식이 대표 써버렸어. Sarah에게 그녀의 뭐였어? 책을 줬어. 그치? 근데 보니까 before she could really start reading it. 얘가 책을 읽나 봐. 어쨌든 얘가 before 가로 열고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접속사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접속사 있으니까 이중 접속사 가로 쓰고 닫고. 그러니까 그녀가 사라겠지? 사라가 could really start 진짜로 이것을 뭐 하는 것? 읽기 전에, 그지? half라고 하는 건데 이 애가 어떤 애냐면 콤마 뒤에 후, 아니 반대다. 콤마, 맞구나. 콤마 뒤에 후인데 가로 이렇게 어디까지? 콤마. 됐지? 콤마 이렇게 됐네, 그지? 근데 이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이거 뭐지 왜 나왔어? 어제 왜 나온 거야? 주격. 굿. 주격
옆에 뭐 나왔지? 점명은 무슨 어? 수식어. 이거 볼 수 있는 눈 있어야 돼. 그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부터 가는 거지. 그 시간에 이 지점에서 was older. 나이가 좀 더 많았다는 거지. 누구보다? 세라보다. 하지만 still 여전히 좀 mischievous. 되게 좀 장난기 있는. 이런 거야. 한번 싹수가 없는 이런 건데 원래는. 이거 하퍼가 came of 뭐 했어? 왔어. 그 다음에 took it. 어, 이거는 이것은 책이지 당연히. 책을 뭐 했대? take away. 뭔가? 가져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 세라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겠지. 근데 되게 웃겨. 세라가 didn't struggle. 다 뭔데? 싸우지 않았대. 하퍼랑. when it took it. 그 하퍼가 H가 뭐였어? 책을 가져왔을 때. 그치? 그럼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 이제? 아까 누구 시켰었지? 저거? 가은이 시켰었나? 응, 가은이가 한번 해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책을 줬는데요. 다른 할퍼가 뺏어갔는데 화를 안 냈대요. 오케이. 세라에게 책을 주었다. 근데 장난꾸린 하퍼가 책을 가져가 버렸다. 근데 다툼이 없었던 거야. 되게 신기하지? 침팬지가 진짜 우리 인간의 조상일까? 원숭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려갈게. 어? 야, 너 연락 안 올릴 거는구나. 근데 은진 어디 갔냐? 그래? 영도 가져왔어? 폐기하고 폐기하고. 세파가 한 일은 뭘까? 정리해줘. 지금은 조금 길어. 아 근데 학교에서 영도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 소통은 홀수만 나가잖아. 이것도 홀수. 아 이것도 홀수만? 다 홀수. 아 꿀빤다. 좋네. 서바가 한 일은 무슨 일인가? 본문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간은 1번 드립니다. 아 1분 너무 길다. 40초. 된 것 같은데? 간을 많이 시켰으니까 강이 따로 한번 해보자. 세바 한 일 뭐야? 행복하네요. 행복했어. 행복하다. 행복하자. 다음 동화 Then don't rate. 근데 나중에 이제 세바네가 나는데 A very smart female 침팬지야. 근데 포인트가 있네. 굉장히 똑똑한 여성 침팬지인 거야. 그치? 다음 여기는 뭐 who is 생각되는데 여기 또 나왔지? Who didn't appear to me to have noticed Harper's fevers because she was happily eating her dried mangoes went over Harper and took the book from him. 좀 되게 긴 문장이야. 되게 긴 문장인데 이거 아마 보이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어디까지 쳐야 돼? 여기까지 쳐야 돼 이렇게. 그치? 일단 보자. 여기 보면 그게 보였을 것 같은데 appear to me. 이거 to me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겠어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appear to라고 하는 게 이게 seem to잖아. seem to. seem to인데 seem to have 이런 말이야. 근데 to me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이렇게 보였더니요. 나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더니 한마디로. 그치? 그러면 have noticed Harper behavior라고 하셨지? 그 Harper의 뭐였어? 행동을 알아차린 거야? 알아차리지 않게 보인 거야? didn't. 그치? didn't니까 그 Harper 행동이 뭔지 알지? 그치? 책을 가져 뺏은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 세바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알아차리 못하게 보였던 거야 나한테는. 근데 얘가 굉장히 뭐 하는지? 똑똑한 침팬지야. 그치? 이 애가 왜냐면 그녀는 was happily eating her dried mangoes. 문이 구조 봤어? B 플러스 다음이 뭔데? ing잖아. 이거 다야. 다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이렇게 온 게 맞아. 그치? 그러니까 그녀가 뭐를? 그녀의 말린 망고를 행복하게 먹고 있을 때문에. 그치? 나한테는 그 하퍼의 행동 자체는 거의 발견을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 똑똑한 누군데? 이 침팬지가. 그렇지? went가 동사야. 그리고 당연히 뭐가 동사야? took가 동사야. went over Harper. 이게 Harper에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책을 뭐 해버릴 때? took 확 가져온 거야. 그렇지? 그는 당연히 누구? H. 그렇지? 오케이? This in itself wasn't to be surprising as taking things that others have is typical among members of group that are clearly dominant. 구조가 어렵게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려운 구조 아니야. 왜냐면 this is itself 똑같아. 점령은 무슨 어? 수식어. 이거 자체는 아 이거 자체인데 그럼 보자. 유진아 이거 이것이 뭐냐 이거? 이거 자체는 놀랄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이거 위에 있는 문장을 받는 디스야. 그 뭐냐면 셀바가 누구에게? 하퍼에게 다시 책을 뺏어가지고 가져온 거. 오케이? 이것은 wouldn't be surprising 뭐하지? 놀랍지가 않았대. 왜냐하면 taking things that others have 구조 보여 이거? 이지가 여기 있잖아. 이지가 왜 있겠어? 앞에 얘가 주어니까. 얘가 동명사 주어고 그 다음에 things라고 하는 게 보였지? 무슨 사? 명사 뒤에 뭐하나 뭐하나? 주어나 동사나 이거 구조 보여? 이렇게 보여? 명사 뒤에 뭐하나 뭐하나? 주어나 동사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때서 무슨 데? 당연히? 그럼 물어보자 이거. 지은아 이거 대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목적격이 아니야. 목적격 아니야? 진정? 목적격 맞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야. 그치?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taking, 뭐 하는 것? 뺏어가는 것은. 그치? typical. 뭐라서 typical? 노멀이잖아, 노멀. 되게 흔한 거다. 어디에? among members of group이야. 그치? aren't clear dominant. 쓱쓱. 됐니? 되게 명백하게 지배적이지 않은 그룹의 멤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뭐하는 일이다. 흔한 거라니까 이거. 그렇지? 오케이? 됐지? 정했어? 이것은 이것이 뭔데? 그 물건을 다시 가져간 거야. 그치? 책을 가져간 것이 굉장히 뭐하지 않았대? 놀랍지가 않았대. 그렇지? 놀랍지 않았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뭐하는 거? 테이킹? 가져가는 것은 되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클리어리 더비넌트 뭐지? 뭔가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룹의 멤버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서로 갖고 가는 거지 이게. 됐어? 자, 봐. 그래서 What a surprising was that? 구조 보면 좋겠는데? What a surprising. What? 꺼봐. 그치? 놀랄만한 것은 뭐였냐면 That rather than keeping it herself. 뻔한데? 이것도? Rather than 쓱 가려고 어디까지? 이렇게 된 거 보였을까? 그치? 어쨌든 간에 이건 뭐니까? 그래봐야 수식어니까. 이것을 그녀 스스로가 keeping 갖고 가기보다는요. 그치? 일단 이것은 뭔데? 책. 책이야. 책을 갖고 가기보다는 she promptly 즉각적으로 gave it back to Sarah. 응? 이것을 누구에게 당연히?
북을 누구에게 쓰레기 다 준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스가 같이 한 일은 아까 누구한테 물었더라? 가은이.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가은이 한번 해보자. 무슨 일이야? 다시 책을 뺏어왔어. 응, 뺏어가지고 자기 가졌어? 아니요. 누구한테? 돌려받았어. 돌려줬어. 어떻게? 됐지? 이러면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원래 문장 끝나야 돼.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더 있어, 이만큼 더 있어. 자. 아, 쌤 안 썼는데 그걸 그렇게 넘기면 어떡해요. 아이고. 죽을 지렸습니다. 하프에게 책을 찾아가 다시 준 거야, 오케이? 으짜, 아, 일요일 아침 좀 졸리긴 하다. 좀 있으면 날씨가 좀 더워지면 공부하기 좀 힘든 거 알지? 한번 해봐서.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으니까 많이 해놔. 더우면 확실히 좀 집중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야. 이번 여름은 좀 안 더웠으면 좋겠다. 오늘 여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점점 더워지는 건 좀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 얘기는 매번 나오는 것 같아. 매번 덥죠. 이번 여름은 더 덥다. 지금 그걸 몇십 년 동안 들은 것 같아. 이때 거 봅시다. 저기에는 대시 있어. 저 용법 세 개를 알려줘. 그러면 이 문장이 아마도 해석이 될 거야. 저 that을 세 개를 알게 되면. 근데 저 that을 모르면 아마도 해석이 안 될 거야. 그리고 세브라는 왜 책을 돌려주는 거야? 이거 두 가지 해결해줘. 쟤는 뭐야? 더블클 하지 마. 저 제스 세 개의 용법 좀 얘기해 주세요. 구조 파악만 딱 하면 되니까 일단 한번 가볼까? 민규야, 저거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 세 번째 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대시 있고, 2번 대시 있고, 3번 대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대시는 무슨 대시야? 명사 뒤 뭐나 주어나 동사인데 all of가 있어. 그치? 전체가 있기 때문에 문장 꺼방했네. 그럼 이 대신은 뭐할 수 있다? 생략하느나 목적격이 맞는 것 같아. 그치? 2번은 무슨 대시야? 응? 뭐라고? 이거는 봤을 때 이거야. 이 might가 이렇게 나왔지. might indicate가 딱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봤을 때, 뭐지? 어쨌든 꾸며주는 것 같은데? 명사 뒤에 대시 있고, 명사 뒤에 대시 있고, 그 다음에 might가 있으니까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명사 뒤에 뭐나? 주어나 동사나. 무슨 격? 얜 주격이야. 그치? 그러면, 그러면, might indicate가 지금 봤을 때, 동사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봤을 때는 뒤에 볼래? Sarah was distracted pp 이렇게 쓰니까 이게 보호잖아. 보호. 그치? C란 말이야. 완벽한 문장이 왔단 말이야. 그럼 자신이 여기 중간에 뭐 생략? 대 생략이야. 이 대는 무슨 대? 접속사 대시거든. 그치? 오케이? 그런데 그 3번이 중요했어. 그래서 여기는 대는 뒤에 보니까 Sarah was trying to replace any distress. 뒤에도 문장 되게 완벽했단 말이야. 이 주어, 동사, 보호가 완벽한 이 대시 여긴 생략했고 이 대시 여기서는 생략하지 않았어. 얘는 접속사야.
이 문장을 딱 보게 되면은 아 그렇다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저 된 용법을 몰랐다면 해석을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된 용법은 되게 중요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문장은 there were 몇 형식? 무조건 1형식 100주라도 1형식이야. There was, there were로 남았지. 중간 단위 뭔데? Vocalization이 당이 뭐였어? 얘가 죽은 거지. 큰 틀로 본다면 어 지금 멋있다. 올렸으니까 잘 썼다. 됐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가보자. 관계사가 두 개 나오면 무난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내가 알기에는 마치 사부처처럼 내가 알기에는 Might indicates Sarah was distressed by Harper's Dear Bridging. 그러니까 하퍼의 Dear은 약간 도둑질. 그 도둑질은 책 훔쳐간 거. 훔쳐준 거에 대해서 뭔가 빡친다는 것을 흔적을 그치? 흔적을 할 수 있는 보컬라이션, 무엇을 단 목소리를 감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Sarah was trying to replace any distress, 그치? 어플리스라는 건 달래다 이건데 그 어떠한 그 짜증남 이거든? 어떤 짜증남을 달래주려고 노력한 흔적도 노을이야. 노우 볼케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 흔적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냥 it just looked me 그냥 이것은 그냥 나에게는 그냥 이렇게 보였다는 거거든? 이것은 그치? 승현 이것이 뭐야? 화도 안 내고 서버가 다시 체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준 거, 그치? 자, 그러면 as라고는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as though 같은 것은 뭐였어? as if 그치? 서버가 그냥 이건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이거 한 것처럼. 아, 지문이 하도 길어가지고 보기 옆에 있어, 그치? 그럼 서버가 뭐 한 것처럼 보였니? setting things right 어떤 것들을 올바르게 세팅 다시 설정한 것처럼 보였다 이거고, 2번은 probing her dominance 그녀의 지배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정답이다. 2번 정답이 되려면 막 겁나 때려야 돼. 막 팍 쳐가지고 하반 막 아니 아파 막 도망가야 돼.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팍팍 쳐주세요. 3번은 doing mischievous things 뭐지? 되게 싹수가 없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지 책 돌려줬잖아. 착한 행동이지. 4번 comforting younger teens 되게 젊은 챔피언치를 컴포팅 뭔가 일단 위로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둘 다 뭐 기분 나쁜 상황은 별로 아닌 거야, 그치? 5번 showing curiosity about strange things 되게 이상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 있는 거 아니었었지, 그치?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번. 1번이 맞지. 그냥 어떤 것들을 바로잡고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봐봐. 그러면 셀바가 왜 책을 주었는가는 뭘까? 30초 줄게. 이거 전치사 아니다. 빌런트 한 단어야. 어디 어디 속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야. 빌런트. 그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진 않았다. 그치? 근데 됐지? 됐어? 안에 가야 되니까 저거 왜 줬어? 책이라고 결정이 돼요, 선생님. 어, 맞아. 그냥 뭐한 거 일단? 마땅히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냥 정당한 일 한 건 뭔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No one told her what to do.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치? 근데 당연히 쉬라고 하는 건 다 말해서 써봐야지. 그녀는 자동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디터민 뭐였대? 결정이 뭐였대? 그 책은 누구 거다? 사라 거다. 오케이? 주제는 Sarah must have known what ought to be. What ought to be 라고 하는 거 내가 한번 써봤거든? 이거 기억나? 윤리관 어제 그때 설명했던 거잖아, 그 문제 33번 문제. 그치? 그러니까 Sarah는
와서 to be 해야만 하는 것, 대야만 하는 것 자체를 알고 있으면 틀림없었다. Must PP 기억나? 이거 Must PP 뜻이 뭐였지? 뭐뭐임에 틀림없었다. 그치? 됐지? 문제는 괜찮았어.